한 달 전 몸 상태 체크를 위해 병원을 찾은 부부. 오, 오늘 주인공 부부예요. 자. 지금 체중이 124kg 정도 되시고 중성지방이 높으니까 안 좋고 HDL이 낮으니까 이 비율로 이제 심혈관 위험도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님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73kg, 골격근량이 25. 골격근량에 비해서 지방량이 너무 많으세요. 아이고. 그렇네요. 공부혈당 장애도 있으신데다가 평균혈당이 높으니까 완벽하게 당뇨 연단계 돼요. 중성지방이 약간 높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좀 병적 비만의 경계치에 아슬아슬한 정도입니다. 너무 무섭다. 아이고 이제. 오모 4시? 보통 아침에 저희가 집에 찾아가는데 예. 지금 너무 예쁘네요. 근데 희한하다. 이거죠 소 한 마리. 천하장사 만세. 저는 이제 나이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잘 아는데 그 강호동 선배님이 했던 기록을 한 살을 당기신 분이에요. 아니 진짜 전설이었어요. 진짜로 그때 그랬어. 천하장사 만세. 자, 그렇네요. 네. 저 금 전부 금이에요, 진짜로? 진짜 금이면 우리가 여기 안 합니다. 가서 안 해요. 저희 진짜 금이면 돈은 얼마겠냐고요. 천하장사하면 황금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저거는 그냥 손톱으로 긁으면 다 뺏겨집니다.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저거 진짜 금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들고 했었는데. 맞아요. 언니 여유 되면 하나 좀 환수 좀 해줘요. 승화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그러시네. 와. 아이고. 셋이 너무 이쁘게 찍었네. 우리 집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보통은 원앙을 해줬는데 우리 집은 소 아니면 돼지예요. 저희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네. 쟤들 돌려놉니다. 귀엽다. 네, 일단은 우리는 오늘 싸웠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네, 그런 의미로 돼지를 갖다 놨거든요. 다시 또 우리가 좀 화해가 된다. 다시 또 뽀뽀라 기침 다시 붙여놓고. 네. 저거 좋네. 뭐가 좋아? 쭉 돌려져 있는 집도 있어. 대패 삼겹살 집이에요? 이거 네 개면 맞을까 적을 것 같은데? 아니. 아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맞아. 근데 대패가 말아 있어가지고 말아져서 얼마 안 됩니다 먹으면. 아니 말아 있던 펴 있던 1kg잖아요. 그렇지 말아. 그렇지. 저거 한 16인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응. 시대가 바뀌었어요. 먹으면서 빼야 됩니다. 대패 먹으면서. 삼겹살 저렇게 큰 걸 네 팩 늘려 먹으면서. 저걸 먹고 운동하면 빠져요. 저녁에? 우와. 아니, 김치 포기잖아요. 뭔지 한 포기 먹지 않나요 원래 한 끼 먹을 때? 저게 한상이야 저녁? 아니? 왔네. 나 왔네. 배달이야? 배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랬을 거야. 제 친한 언니 가족인데 다른 건 다 안 맞는데 먹는 코드가 저하고 잘 맞습니다. 저 부부 내외가. 하랑아, 너는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치킨. 치킨? 그래 오늘 생일이다. 치킨 시켜줄게 아빠가. 자 그냥. 네. 봅시다. 우리가. 저 양 얼마 안 된다니까요. 저 지금 꼬여서 그렇지. 와. 아니 이거 묵은 지 끝났는데 그냥. 어제로. 이쪽에서 하나 해야지. 기름 나 기름 빠지는데. 계획적이야. 그래. 뭘 몰라. 지금 급했어. 일단 구워야 돼. 성질이 급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치킨 한다 보다. 하랑아 치킨. 빨리 받아. 하랑 다 왔어? 저 동생이랑 저쪽 가서. 저쪽 가서 같이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애들도 신났어 지금 치킨. 와. 야 이거 취향도 다 보시네. 김치도 굽잖아요.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 아니 근데 보통은 저렇게 하면 한 분 정도가 구우시고 딴 분들은 담소를 나누시거든요. 아니. 근데 전부 젓가락으로 공격 준비를 다 하면서 눈이 안 떨어져. 자기 거기. 분야. 그래요. 고기 굽는데 네 명이 같이 굽는 건 처음이에요. 셋이서 바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 한 네다섯 개 정도 들어가야죠. 이야. 아, 근데 너무 맛있겠다. 태태 삼겹살 먹고 싶어요. 진짜 와. 우리 고기만 먹으면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찌잖아요. 아니,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나도. 뭘 살이 안 쪄? 지금 그 말을 해놓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몸매를 봐봐. 어? 진짜 뭘 살이 안 쪄? 살이 안 쪄? 그러면서 지금. 아, 우리 내신 뭐 다 못해놔도 400kg 넘겠다. 그치, 400kg 넘지. 이야.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125kg 나가니까. 엊그저께 101kg 찍었어. 찍었어요? 세 자리 찍었어요. 축하합니다. 아, 형 축하해요. 나도 가고 있어, 95kg. 95kg. 무슨에서 그러면 일단은 300kg가 몇 명이니? 300kg. 나머지 이제 이게 자, 세븐이 들어가다 앞자리 세븐. 말랐네. 400kg야. 400kg네. 좀 더 먹어야 돼. 많이 말라서. 너무 말랐대.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이어트 하면 사실 회식이나 모임을 오히려 좀 자제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을 굳이 집으로 초대해서 저렇게 많이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사람들 불러서 지금 비즈니스를 합니다. 관계자분이신가요?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 방송 쪽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그냥 먹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 뭐 먹기 위해서. 네. 성민 누나 제 귀에 대고 방금 비즈니스 신하라 까먹는 소리. 와 여기 김치 찢었다. 와. 오늘 식욕 정말 찢기네요. 찢겨. 와. 뭐야 다이어트 한다면서 밥 먹는 거야? 아, 나는 탄수화물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밥을 이 정도 먹을 바에는 고기를 좀 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밥을 아예 안 먹고. 그럼 여기서도 홍주 씨는 고기는 안 드시고 밥하고 아, 김치만. 저는 이제 완전 밥순이에요. 밥순이. 근데 고기를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쪄요? 그건 희한하네. 코끼리는 코끼리도 풀만 먹어서. 야, 논리가 좋다. 코끼리도 초식주의자야. 네, 그래요. 두 분이 합이 참 좋으시네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아니, 한 날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녁에 귤만 까먹더라고요. 귤 근데 한 박스를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내가 그런 것만 보면 환장해요. 제가 막 그랬어요, 과일, 그래서. 막 채소 막 이런 거. 아, 근데 자기야, 밥을 한 끼 먹어라 그냥. 밥을 한 끼 조금이라도 먹어라. 귤 한 박스가 그게 한 30개 넘게 들었거든요. 아니야, 3kg짜리야. 그걸 앉아서 다 까먹는데 결국 다 먹었어. 3kg면 우리 집 4인 가족이 일주일도 넘게 먹는 건데 귤? 그렇지. 와. 너무 맛있어요. 저는 맨날 먹어도 밥이랑 김치가. 지금 짠먹고 또 먹어. 뭐, 처음 보는 것 같아. 어찌 넷이서 고기에다가 눈을 띄지를 않고. 맛있어. 맛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다행이다. 한 사람 안 덤벼서. 아. 아, 이제. 어우. 아, 맛있겠다. 심하게 담가졌네. 맛있어. 오빠는. 다이어트를 딱 진짜 해봐야지 하고 딱 해본 적 있어요? 아니 다이어트를 왜 해? 10년 살면서 못 봤어. 어? 다이어트 하는 걸 못 봤어. 아니 어... 아니 몸을 이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먹었는데. 아니 밥이 순식간이네. 어? 야 또 다 먹었어. 시작이야. 간이 기별 나갔어. 아니 금방 없어져 고기가. 고기 들어간다. 와. 와. 와 진짜 궁합 잘 맞으신다 진짜 네 분이 저거 한 통에 1kg더라 야 이거 네 통 먹은 거야 와 드셨어 네 통이지 3kg 대패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아니 우리 셋이서 1.3kg씩 먹었어 먹은 거야 뭐 얼마 안 먹었지 그러면 계산도 빨라 굉장히 긴데 아 근데 맛있게 먹네 이제 고기 그에다 떨어졌잖아. 이때 입가심으로 또 먹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입가심으로 뭐래? 고기 먹고 나서 마지막 입가심은 뭐다? 하나, 둘, 셋. 라면. 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와. 라면 꼭 드셔야 되거든요. 예.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갖고 와. 아니 이럴 바에는 밥을 먹지. 라면 저거는 더. 맛있어, 그리고. 맛있으면 살 안 쪄. 도와드렸다. 먹어줘야 또. 제가 보니까 백승일 씨 살 빼려면 저 형님부터 정리해야 돼. 라면 냄새 맡으니까요. 다시 막 힘이 생기네. 네? 대단하다. 익었나? 빨리 가. 아. 저거 완전 한 젓갈이지. 자,
이 라면에서 고기를 싸서 먹으면 또 기가 막힌 맛이 나거든. 이 라면을 삼겹살을 싸서 먹으면 저렇게는 안 먹어요. 저는 먹어 맛있어요. 소화제 준비됐어요? 자, 소화 준비해서 우리 건배 한번 해야지. 올해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내년도 잘 먹고 잘 삽시다. 예. 소화제 건배. 아우, 이거 먹고 정신 차립시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네. 맞아. 야, 맛있게도 먹는다, 진짜.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소화제 기가 막히다. 라면 소화제야. 자, 이럴 때 우리 노래가 빠지면 안 되잖아. 어?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제 노래, 백승일의 지금부터 청춘이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소화제도 좋고. 1, 2, 3, 4.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궁짜라닥짝 궁짝. 인생 살이다 그런 거야. 노래를 시켜놓고 먹는 거야. 재미없네. 노래를 시켜놓고 먹어. 경쟁자 한 명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젓가락 올라가잖아요, 지금. 다이어트다. 내려.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먹어.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먹어. 되게 나이스야. 너무 좋아. 잘 먹었다. 아, 저렇게 먹고 주무신 거예요? 먹고 아침인가요? 그 다음날 아침? 그렇죠. 먹고 바로 자야죠. 각방 쓰세요? 네, 우리 따로 자요. 콜 너무 많이 굴어 가지고. 일어나. 때리기 일어나. 너무 좋네요. 널찍해가지고. 봐봐, 해가 중천에 떴어. 해가 중천에. 하랑이도 벌써 학교 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하랑이 학교 갔다고? 그럼. 아, 언제 갔는데? 아, 어디지? 나 너무 많이 먹어. 저 보통 술 드신 분들 얘기 아니에요? 좀 그만 먹어, 좀. 하랑이가 배우는 게 뭐가 있냐. 맨날 먹는 것만 배워. 아빠가 가리키는 게 세상에 공부다니요. 어? 빨리 나가, 몸무게 재게, 빨리. 아니, 같이 먹고 그래. 너무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먹은 것처럼. 진짜. 하랑이 학교 갔다고? 어우, 야. 아, 매일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세요? 네. 저희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네. 매일 재니다. 아, 어떡해. 저울 잡아댄 거 아니야? 몇 키로야? 126. 126, 와. 저울 잡아댄 거 아니야? 전날 너무 많이 먹어서 2키로 쪘어, 2키로. 와. 몸은 정직한 거야. 몸은 정직한 거야. 진짜야. 이런 쪽으로는 다 하시는데. 그러면 남편 허리 둘레가 얼마였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백승희 씨가 48인치? 48인치 TV 정도 아니에요, 됐고. TV 아니에요, TV? 그렇고. 48인치. 네. 그리고 저도 33인치 TV 정도는 됐어요. 네. 33.5? 막 이렇게 참 쑥스럽습니다. 네. 나 다리 좀 잡아줘봐. 자, 다리를. 아, 잡아줘봐, 다리 좀. 자. 어우, 크다, 커. 저럴 일이 있어, 갑자기? 이야. 현빈인 거예요? 백빈입니다, 백빈. 아우, 안 죽겠냐? 들었는데? 정말 들어 죽겠어. 아, 진짜? 너 왜? 아니 진짜 심지어 뭐가 밑에 막아 빵 터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다리에 붙잡아주고 있는데 각도가 네, 각도가 이게 코로 바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냄새도 얼마나 진한데. 고기를 먹었어요. 또 먹어? 아침 식사를 또 해? 김치 그만해. 김치 돌아왔어. 김치 너무 한복이야. 아이고, 배고프다야. 뭐였어? 아, 이제 아침 궁금하다. 뭐 드시나? 뭐 했어? 아침부터 그게 너 어떻게 들어가냐. 야, 아침부터 고기네. 아니, 리얼? 진짜? 깜짝 놀랐어. 저 아침에 삼겹살 좋아합니다. 아니, 어제 먹었는데. 아니, 근데 저게 또 대패랑 생삼겹이 또 완전 달라요. 또 틀리죠? 아쉽다. 완전 달라요. 아니, 근데 다른 건 아는데 지금 아침이잖아요, 어제. 이해가 안 가죠? 아침에 고기들 안 드시나요? 너무 많이 굽는 거 아니요? 이게 내 양이잖아. 아침부터 그게 다 들어가? 아니, 그 세 줄로 했는데 이거 뭐 딱 좋지. 저거 뭐예요? 계란찜. 계란찜을 한 냄비 하셨네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 집이었지?
근데 고기 먹으면서 살 빼니까 지금 빠진 것 같잖아. 그거 봐봐. 요즘 좀 장동건 한지 않았나? 장동건 너무 했어. 웬 장동건. 닮지 않았나요? 어디 동건이 오빠를 고소해야 돼. 운동하러 가셨나요? 아, 운동하러 가시나 보다, 드디어. 아, 공원으로. 좋다, 좋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하늘이 파래서, 예. 아, 좋다. 야, 어때, 자기야? 나오니까? 와, 날씨 끝내준다. 그지? 아, 공기 좋고. 누워만 있지 말고, 앞으로 자주 이렇게 나오자고. 누운 거 당신이잖아. 나는 열심히 나오려고 하잖아, 지금 이렇게. 나는 운동해, 맨날 만보. 만보로 걸었다고? 그럼! 저봐, 확인되는 거 있어? 야, 봐봐. 이 보여, 안 보여? 11,115걸음. 12,978걸음. 우와. 이거 봐, 만보가 훨씬 넘었어, 훨씬. 하루에 이렇게 매일 만보 걸었다고? 그래! 난 어떻게 걸는지 알아? 그 사람 어떻게 걸어? 대단하다, 웅준이. 밤에 걸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나 저렇게요? 그러니까 살 안 빠져, 따라와. 내가 하는 운동 방법 있어, 따라와 봐. 자기가 운동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야. 아 참. 고난도의 운동. 여기서 저까지 타출하고 오는 거야. 힘들다, 힘들다. 운동하면 법도 달라. 먹는 거죠, 그리고? 강을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이제 뱃살 때문에 터치가 안 돼. 너무 무려. 이게 뭐야. 더 빨리. 더 빨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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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세 번만 더 해봐. 내가 아저씨 왔다 갔다 세 번 왕복. 나 이제 갱년기가 안 돼 이런 거 어지러워. 자 출발. 운동은 근데 자기 체질에 맞는 거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뛰어 더 빨리. 무릎 올리고. 이거 꼭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자 허리 찍어야 돼. 허리. 허리. 잠시만. 자 빨리 빨리. 더 빨리 뛰라고. 올리고. 허리 올리고. 좋았어. 나는 안 힘든데. 어? 안 힘들어? 아심 안 들어? 응. 안 힘든데? 숨은 헐떡거리시는데 안 힘드시네. 이게 뭐가 힘들어? 지금까지는 몸풀기 운동. 자, 제대로 된 내가 운동 보여줄게. 일명 악마의 운동이야. 볼피 테스트. 볼피 테스트. 와, 이거 어렵죠. 아, 그거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하냐. 야, 그래도 기초 체력이 있으시니까는. 네. 세기만. 자, 힘이. 내려가면서 다리 뻗어. 하나. 둘, 다리 올려. 셋, 쭈구. 다시 또 하나. 네, 저는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저 전신 운동이에요. 네, 진짜 네. 좋은 운동이에요. 지금 보니까 저 영상 속보다 몸매도 훨씬 날씬해지신 것 같고 맞아요. 두 분의 체중이 또 얼마나 빠졌을지 지금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떨립니다, 야. 떨려. 체중을 측정하기 전에 네. 우선은 이 내장 지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두 분의 허리 둘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허리둘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은 것 같아. 지난번에 예. 48인치였는데, 어? 빠졌나요? 와. 몇 인치예요? 44. 4인치. 4인치. 와. 4인치가 줄었어? 와. 와. 지난번에 홍주 씨는 33.5인치였어요. 네. 오. 오. 32가 조금 안 돼요. 네. 31.9. 9인치 정도 되는 거죠. 9인치. 와. 백승일 씨가 4인치, 그리고 홍주 씨가 1.6인치. 감량하고. 많이 주셨다, 그래도. 그러면, 자, 대망의 체중. 우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중 기대됩니다. 백승희 씨가 한 달 전에 체중이 124.6kg이었죠, 그렇죠? 네네네. 저희도 긴장돼요. 오. 우와. 118.9. 우와. 6kg. 오. 야, 홍조 씨는 한 달 전에 73kg이었습니다. 예, 예. 자, 나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 60. 어?
7.2kg입니다. 이야! 5.8kg이나 감량된 거예요? 와. 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